근데 제가 이 김성애 개발자를 꽤 오랫동안 봤는데요. 절대로 뇌가 보통은 아니거든요. 뇌가 아주 일반적인 사람의 뇌는 아니에요. 이게 딱 보면 약간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얼굴만 봐도 혹은 말투나 행동만 봐도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?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이제 어라우절 포인트라고 각성 포인트라고 해갖고요. 각성. 예예. 예. 그 사람이 어떤 감각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가 프로파일러들이 주요하게 보는 겁니다. 뭐냐면 시각적으로 아니면 어떤 요 소리로 민감하게 반응한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런 감각적인 게 좀 더 독특한 부분인 사람인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차이가 네네네네. 있을 수 있죠. 그러면 모든 아닌데 아주 그 중에 일부는 반사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실제로 저는 소리에 엄청 예민합니다.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누가 게임할 때 소리 켜놓고 하거나 이 이어폰을 아주 큰 소리로 들어서 소리가 새 나오면 그거를 항상 얘기를 해요.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지. 딴 건 다 참, 냄새도 참고 시각적으로도 불편한 다 참는데 이거는 못 참아요, 귀는. 그래서 아까 들어오실 소리 좀 줄이시죠. 이렇게. 아까 들어오실 때 예. 소리 귀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았고 그 소리에 좀 민감하신 줄 알았어요. 이 소리에 예민합니다만 또 하나가 맞춤법 틀리는 거에 엄청 예민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예민한 게 사실 이 예민한 정도로는 대한민국 상위 거의 0.0001%라고 보거든요. 이 장이 엄청 민감해요.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킹입니다. 과민성 대장군. 진짜 거짓말. 예. 운전하다가 싸버려. 싸버려. 그냥 신호대기하다가 그냥 주름 나옵니다. 이런 경우도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어요. 아니 그거는 저기 내과로 가보셔야 돼요. 아 내과. 아, 뇌과학이 아니라 내과. 내과. 그거는 사이코패스 아니고 예. 대장패스. 아. 대장을 거치지 않아 그냥 내려가. 예. 장이코패스. 예.